일단 본 영상은 슈모익 전에 캐릭터 추천 영상 비스무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로스트아크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이템 세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트 효과가 이게 캐릭터 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세트 이제 옵션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아마 다소 변경이 돼서 7월 10일에 업데이트되는 아크 패시브라는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의 지금 밸류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아마 각인도 시스템도 바뀌기 때문에 3티어 키우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1620 이후에 4티어에 넘어올 때는 캐릭터 밸류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성능 이야기는 그냥 지금은 그렇구나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드는 일단 포지션이 순수 딜러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순수 딜러가 아니고요. 탱커가 아니에요. 얘는 어그로를 잡아주는 탱커는 가디언 토벌같이 낮은 데서나 되는 애예요. 서브 딜러라고 보시는 게 조금 적당합니다. 서브 딜러. 시너지 캐릭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 캐릭의 장점은 단단합니다. 그리고 파티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 시너지가 좋아요. 시너지가. 내가 워르드로 파티에 있음으로써 다른 캐릭이 정말 세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파티 선호도가 좀 높아요. 고독한 기사와 전투 태세라는 각인이 있는데 굳이 분리를 하자면은 고기는 한방 딜이 좀 세네. 전태는 짤 딜을 많이 주는 애. 보통 짤 딜을 많이 주는 애가 좀 더 접근성이 편합니다. 한방 딜은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그 한방이 안 맞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뉴비한테는 전태 입문을 좀 추천드려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점프를 뒤로 해요. 근데 이것도 7월 10일에 아크 패시브로 압점이 되게 된답니다. 지금 이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순수 딜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딜이 좀 아쉽다. 혹은 고점에서 사이클이 이제 딜 구조가 아쉽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광기 버서커와 비기 버서커가 있어요. 비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한 방에 각을 잡고 오다다다 밀어치는 스타일이고 광기는 그냥 쿨 오면은 타타타타 계속 치는 스타일이에요. 대신에 광기는 피가 좀 낮게 시작합니다. 피가 낮은 대신에 맞았을 때 덜 아파요. 저는 뉴비한테 추천을 한다면 차라리 광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광기야? 광기는 피가 낮은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비기를 하면요 피가 많아도 딜 못하고 백잡다가 맞아 뒤질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광기를 추천을 하지만 버서커 자체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는 버서커가 하고 싶으면 말리진 않습니다. 이 지금 버서커나 슬레 같은 경우는요 고점 유저들 평가가 그렇게 후하진 않아.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캐릭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포식자라는 직업 각인이 있고요 처단자라는 직업 각인이 있는데 뉴비한테 추천은 저는 얘를 추천드립니다. 처단은 한 번 딜각을 잡았을 때 몰아치는 애입니다.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몰아치는 딜각 잡는 게 뉴비한테 되게 불쾌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식자는 쉽냐? 그것도 아닌 게 폭주를 한 상태에서 때려야 되는 애야. 근데 폭주 유지를 할 거면은 보스를 계속 때려줘야 돼요. 좀 느슨하게 한다. 좀 잘못 때린다. 그러면은 폭주가 끝나고 다음 폭주 때까지 걸리는 그 현타의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포식자는 그 현타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실력이 갈리는데 뉴비들은 수바 보스 패턴도 모르고 캐릭도 모르는데 수바 이게 현타 관리가 되냐고. 그래도 저는 처단보다는 포식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식은 처단자에 비해 신속이라는 특성을 많이 주기 때문에 캐릭이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 슬레이어 총평을 드리자면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캐릭입니다. 뭐 개강추까지는 아니에요. 얘는 서포터입니다. 일단 홀리나이트의 첫 번째 장점은 입문용 난이도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홀리나이트는 서포터가 지금 이 게임에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단단해요. 진짜 단단합니다. 서포터도 각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딜 각인인데 하지 마세요. 딜 서포트는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얘는 순수 딜러인데 얘는 일단 설명을 하면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단단하고 웃기고 딜 나와요. 단단하다 보니까 남들처럼 그냥 뭔가 맞고 죽는 것보다는 다른 애들은 칼질 한 번에 쓱 맞으면 하고 죽는데 이 새끼는 쓱 맞으면 하고 막
튕킬몬마냥 막 튕겨나가 막. 그런 것 때문에 웃기다는 거임. 보통 디트 분들이 고점에서는 분망을 많이 해요. 중수도, 아 요즘은 고점도 중수야? 그거 베이모스 한정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 왜 분망 왜 해? 요즘 사람들이? 분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분망을 하는 거야? 중수 프레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분망 프레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자 잠깐 뉴비 참고용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샜는데, 자 디트는 중수하고 분망 중에 추천하면 되는 중수입니다. 일단 중수인데 얘는 지금 말 들어보니까 일단 하지 마세요. 일단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얘는 7월 10일에 업데이트된 아크패시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컨셉이 조금 이상한데 이게? 아니 이게 다른 캐릭터는요 있잖아, 약간 고점이 조금 내려온 대신에 뭐가 좀 유틸이 괜찮고 뭐가 뭐 좀 괜찮고 뭐 이러는데 얘는 지금 좀 자 인파는 뉴비 추천합니다. 인파 자체는 추천하고요, 충단하고 채술이 있습니다. 둘 다 추천하는데 임무는 채술로 추천드려요. 채술은 일단은 좀 더 충단보다는 빠릿빠릿한 애예요. 대신 지속 딜러 계속 치는 애. 충단은 한 방에 팡팡팡팡 치는 대신 좀 느려. 거의 매 시즌 거의 국밥 라인이에요. 좀 하여튼 뭐 접근성을 생각을 하면 정말 추천하는 애입니다. 뭐 지금 그렇게 약한 애도 아니고요. 일단은 각인이 두 개가 있어요. 역청기공이 있고 세맥기공이 있는데, 세맥기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딜하는 건 편합니다. 근데 딜을 고점으로 끌어올릴 때는 난이도가 그 어떤 캐릭보다 많다고 설명이 가능하고요. 기공사라는 애가 금강성공이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드래곤볼에서 뭐 초사이언 이렇게 딱 변신해. 그때 변신한 시간 동안 존내 때리는 애예요. 근데 역천기공은 그 변신이 풀리면 코딱지 던져야 됩니다. 평타지를 해야 돼요. 평타가 코딱지 같거든요. 각성기가 원기옥이 있어요. 이제 원기옥처럼 생긴 각성기가 있는데 걔가 정말 세기 때문에 걔 돌릴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이렇게 타다다다다다 켜줘야 돼. 뭔가를 공증을. 그게 좀 복잡해. 그게 뉴비한테는. 그리고 얘는 뉴비 비축 캐릭입니다. 그냥 멋있어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역천은 추천드려요. 역천은 제가 뭐 비추라고 해서 이 캐릭이 막 마냥 약해서 비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키우고 싶다면 다른 캐릭 하다가 기공사로 넘어오는 거 추천드리지만 처음부터 이제 기공사로 시작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스탠스형 캐릭입니다. 스킬 쓰는 스킬이 위에 있는 애들보다 좀 많아요 얘가. 그것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스킬 쓰는 사이클 자체는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다. 그리고 전룡새라는 카운터기가 있어요. 이게 워로드한테도 있긴 한데 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자체도 좋아요. 절제랑 절정이라는 각인이 있는데 절제는 빠르게 스킬을 계속 우겨넣는 애예요. 절정보다는 파티 시너지 측면에서는 절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굳이예요 굳이. 웬만하면 절정을 추천드립니다. 절정은 각 잡고 딜 세게 밀어넣는 애예요. 뭐 창술사 같은 경우도 뭐 추천하는 애긴 한데 별까지는 안 달아줄게요. 별까지는 안 달아줄게요. 이 배틀마스터는 일단 뉴비 강추 캐릭 중에 하나고요. 시너지 정말 좋습니다. 파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이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각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초심하고 오이가 있는데 임무는 초심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굳이 따지면 5위 쪽이 좀 한타 세게 넣는 좀 그런 라인이에요. 굳이 따지면은 초심 쪽은 조금 빠릿빠릿하네. 그냥 딜을 오다다다다다다 계속 꾸준히 이렇게 넣는 애. 배만은 사실 초심을 하든 5위를 하든 뭐 뉴비한테 큰 제약이 없어서 개강추 캐릭 중에 하나다. 얘는 이제 순수 딜러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진정한 딜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얘도 순수 딜러고 순수 딜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캐릭이에요 일단. 그리고 정말 세요. 성능 측면으로만 보면 별을 그냥 한 다여섯 개 줘도 돼요. 그리고 권항하고 수라라는 각인이 있는데 저는 추천은 권항 쪽으로 추천합니다. 일단 수라가 자기 보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기를 치고 머리를 잡고 딜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자리에서 말뚝형으로. 근데 이게 뉴비분들이 보면은 재밌지? 맞아도 안 죽어. 근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뭐 예를 들면은 첫 타를 맞으면 후속 타로 나오는 패턴이 있어. 뉴비들이 수라 해가지고 보호기 키고 그걸 다 쳐맞아가지고 파티 민폐를 너무 많이 끼칩니다. 일리아칸을 시작으로 그 다음 던전을 봤을 때 이거 부쪽이들 행동 보면 나는 수라 추천 안 합니다. 나는 내가 던전에 숙련이 빨리 되겠다 그러면 수라 추천드려요. 근데 권항 쪽은 일단 헤드를 안 잡아도 돼요. 근데 권항도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권항도 이 평캔 뭐 다른 게임에서 말하는 그런 빡센 평캔이 아닙니다. 그런 모션캔이 아니라
평타치고 스킬쓰고 평타치고 스킬쓰고를 하면서 쿨타임을 좀 줄여가지고 한 방에 딜을 꽝꽝꽝꽝 찍어내는 그런 애예요. 브레이커 자체가 사실 유비가 온전히 성능을 발휘하려면 사실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일단 영상을 봐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능만 보면은 개강추 캐릭입니다. 자, 일단 스트라이커는 일단은 추천하는 캐릭은 아니에요. 굳이입니다. 이 캐릭도 굳이 라인에 들어가고요. 이 게임에는 카드라는 게 있는데 새우 라제라는 카드를 씁니다. 그 카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요. 효과 발동까지 네부쿨이 존재하고요. 효과가 터졌을 때 짧은 시간에 딜이 상승이 됩니다. 그 새우 라제라는 카드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뉴비분들은 카드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있다. 다른 캐릭보다. 일단은 스트라이커는 5위랑 1격이 있습니다. 입문이나 고점까지도 5위를 추천드리지만 1격도 나중에 고점에서는 레벨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는 1격도 많이 합니다. 5위가 그나마 조금 범용적으로 많이 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스트라이커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키우고 싶으면 키워도 되지만 추천은 안 합니다. 리퍼는 뉴비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캐릭입니다. 얘가 지금 체방이 다소 아쉽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그냥 맞았을 때 좀 아파요. 받는 데미지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리고 피통 자체도 좀 적고 다른 캐릭보다 좀 피할 수 있는 이동기가 조금 다소 좀 자유로워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이유가 아닐까. 뭐 이 캐릭은 일단은 갈증이 있고요. 달소가 있는데 저는 갈증 추천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리퍼 분들 중에 뭐 소스는 저번에도 한번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달소가 훨씬 쉬운데 뭔 갈증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꿋꿋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갈증이 쉬워요. 무조건. 딜 측면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브레이커처럼 막 엄청나게 세다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이 캐릭이 약한 애는 아니에요. 그리고 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덴을 조금 사용해서 아덴을 켜서 때리고 아덴을 켜서 때리고 뭐 이래야 되는. 근데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표현은 안 하지만 굳이 달소랑 갈증 둘 중에 비교를 하면 저는 갈증을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갈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피아노 캐릭입니다. 거의 반 피아노 치듯이 딜하는 애라서 쉬운데 단 하나가 맞았을 때 다른 캐릭보다 좀 더 아프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데모닉은 비추 캐릭입니다. 억제를 쓰는 데모닉은 개비추 캐릭 중에 하나고요. 지금 뉴비가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충동을 쓰는 데모닉은 원래 보석을 두 개만 썼습니다. 그런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이 충동 데모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많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원래 진짜 저 바닥에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충모닉 같은 경우는 일단 7월 10일에 나오는 아크 패시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모닉은 추천을 한다면 저는 충동 쪽을 추천을 하고요. 소울리터라는 캐릭은요. 추천하는 캐릭입니다. 대단히 괜찮은 캐릭이고 성능 다 좋습니다. 금음 소울리터가 있고요. 만월 각인을 쓰는 만월 소울리터가 있습니다. 둘 다 좋아서 둘 다 추천을 하지만 그래도 만월을 살짝 추천을 드려요. 왜? 이 게임은 보석이라는 게 있는데 멸화하고 홍연 보석이 있어요. 멸화가 좀 더 비싼데 만월이 멸화를 덜 끼거든. 솔직히 뭐 고점 보고 자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 정도야 그냥. 추천하는 캐릭이고요. 각인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일단은 얘는 캐릭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일단 버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이 버스트는 내가 공격을 함으로써 생기는 스택을 터트리는 식의 그걸 얼마나 빠르게 스택을 관리해서 빠르게 얼마나 딜을 돌리느냐 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난이도를 난 난이도는 상관이 없다. 그냥 딜이 정말 잘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블레이드는 강추입니다. 그리고 시너지도 되게 좋은 애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틀 측면에서는 파괴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 파괴. 그나마 파괴. 자, 일단은 대현이라는 캐릭은 운영자 피셜 이 게임에서 가장 센 캐릭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캐릭입니다. 근데 제가 대현을 최근에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리 비틀고 쥐어짜도 가장 셀 수는 없는 캐릭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로 따지면은 강무 대현 기준으로 붙어서 쳐야 딜이 나오고 또 백을 잡아야 딜이 나오는 그런 캐릭인데 아무리 비틀어도 막혀있어요. 딜이 조금 막혀있기 때문에. 네, 핸드거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총 쓰는 캐릭 하고 싶은데 강무는 하기 싫다 그러면 핸드거너 추천드립니다. 각인 추천을 드리면요 뉴비한테 입문은 사실 핸드거너가 맞는데 캐릭 자체를 추천은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보는 대원들도 많잖아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재밌는데 추천은 못하겠어요. 이 느낌.
아 수박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이거. 일단 몸도 좀 약하고 되게 불편해. 아 약간 두리안이야. 먹는 사람만 먹는 그런 느낌. 아 그냥 딱 이거야. 그냥 이 한 줄로 설명돼요. 이 정도 비틀어서 이딜 뽑을 거면 다른 캐릭 가지. 이게 그냥 딱이야 그냥. 자 일단은 호크아이라는 캐릭입니다. 이 캐릭은 제가 좀 추천은 해요. 추천하는 캐릭이에요. 정말 다방면으로 괜찮네요. 딜도 괜찮고요. 유틸도 괜찮고 정말 다 괜찮아요. 시너지 빼고는. 시너지 빼고는 다 괜찮은데 그 중에 뭘 추천하냐면은 죽습을 추천합니다. 두동이 잠깐 딜각은 좀 더 편해요. 딜을 넣는 그 구조 자체는 두동이 좀 더 편합니다. 근데 죽습을 추천하는 게 그렇다고 막 불편하진 않아요. 막 불편하죠. 아덴을 채워서 매를 털고 딜을 하는데 그 아덴 채우는 과정이 호크아이에 안 어울려요. 솔직히 말이 되냐. 등에 활을 메고 매가 따라다니는데 단검 수바 입수시개만한 걸로 보스 긁는 게 말이 되냐고. 난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거 빼고는 정말 괜찮은 캐릭이라고 봐요. 일단 스카우터라는 캐릭이고요. 얘는 일단 각인이 기술 그리고 유산으로 나뉩니다. 이 유산 스카우터는 변신을 해서 때리고 기존에는 보석을 두 개만 썼던 가성비 캐릭이었는데 그 가성비라는 메리트가 크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술 스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 말리진 않습니다. 성능 뽑아내시는 분들은 그래도 준수한 성능을 뽑아내고 계세요. 근데 얘도 굳이에요. 굳이 얘도 굳이 아까 대원이랑 좀 비슷하게 뭐 이 정도 비틀어서 이딜 뽑을 거면은 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캐릭입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뭐 스카우터는 더 설명할 게 없네요. 자, 얘 블래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저는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얘 디트랑 좀 비슷한데 얘 느립니다. 포강하고 화강이 있는데 화강도 추천은 해. 일단 비추라고 써놨는데 추천은 하는데 화강을 누구한테 추천하냐면요. 고정팟 있는데 새로 배우는 사람들한테 추천드려요. 게임 좀 배울 때 화강 괜찮아요. 게임 좀 배울 때. 근데 화강을 비추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성능. 진짜 성능 때문에 비추하는 첫 번째 캐릭인데요. 얘는 7월 10일에 패치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강 같은 경우에는 말뚝형 딜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뭐 본인이 나는 오히려 그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은 뭐 키우시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캐릭이에요. 데빌 헌터의 역해판입니다. 각인은 두 개가 있어요. 사시하고 피메라는 게 있고요. 일단은 사시 피메 뭐 뉴비한테 뭘 추천하냐. 사실 난이도 측면에선 사시가 좀 더 쉬운데요. 뭐 이거는 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약간 흠 라인이긴 한데 재미는 있는데 얘도 약간 흠 그냥 하고 싶으면 하세요.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실린 중에 소서리스라고 이제 루스타크의 정통 마법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얘는 각인이 일단 점화랑 활류가 있는데 둘 다 추천드려요. 둘 다. 근데 보통 난이도 측면 때문에 활류를 먼저 추천을 하기도 해요. 활류는 스킬을 계속 난사하는 애예요. 심지어 이동기도 점화보다 안 낫습니다. 그리고 점화는 각 한번 잡고 딜을 팡 하고 터트리는 애예요. 점화가 정말 지금 좋아요. 그리고 이 점화랑 활류는 악몽 세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은 성능이 더 나온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다른 게임에서도 정통 법사류 좋아하셨다면은 소서리스는 로스트아크에서 강추하는 캐릭입니다. 서머너라는 캐릭이고요. 교감하고 상소라는 각인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거 지금 교감은 일단 개박살 확 저게 아닌가? 교감은 심지어 8멸까지 쓴다고요? 교감은 비추할게요. 교감은 비추고요. 그렇다고 뭐 이 위에서 노는 상소 서머너가 뭐 딜이 뭐 그렇게 항상 뭐 바닥을 기진 않습니다. 바닥을 기진 않는데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저라면은 그냥 서머너랑 소서리스랑 고민 중이라면 저는 소서리스 할 듯요. 일단 아르카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게임에서 난이도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되는 캐릭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얘는 각인이 황제랑 황후라는 각인이 있고요. 둘 다 하지 마세요. 일단 뉴비들 아니야.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이보크라는 장판형 스킬이 있습니다. 그 장판 위에 그 장판을 깔아놓으면 장판 일정 시간 뒤에 터지는데 보스가 가만히 있습니까? 일단 그거 안 맞는 거 개 스트레스 받고요. 아까 소서리스 때 설명하는 것처럼 악몽 세트라는 걸 써서 끝없는 마나라는 걸 활성화를 시켜요. 계속 쳐야 돼요. 계속. 근데 그 와중에 아이덴티티가 내 스킬을 세지게 만드는 거 그거 뜨면은 그것까지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면 계산상 성능은 졸라 셀 수도 있는 캐릭인데 요거는 솔직히 정말 애정있고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 아니면은 추천은 안 해요.
파드는 뭐 길게 설명할게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서포트 캐릭이고요. 이쁩니다. 근데 이번에 초각성기가 조금 애매하게 나와서 성능이 애매한 게 아니라 좀 생긴 게 애매해서 그것만 아니면은 뭐 서포트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상술사는 질풍각인과 이슬비각인으로 나뉘는 친구입니다. 질풍기상 추천드리고요. 질풍기상 같은 경우는 쉬워요. 근데 뭐 여기서 또 기상 키우는 사람들은 고치 악몽 뭐 끝마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있다 뭐 이러는데 그냥 드릴 필요 없고요. 쉬워요 그냥. 딜각 잡기가 조금 용이한 캐릭이고요. 정말 괜찮은 캐릭이에요. 뉴비들이 입문해가지고 보스의 패턴을 좀 배우기에 나쁘지 않은 캐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도 주력 캐릭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 정말 괜찮은 애입니다. 도화가도 서포터예요. 일단은 지금 서폿이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홀리나이트 그리고 바드 그리고 도화가가 나왔죠. 이렇게 3종이 나왔는데 요즘 무난무난하다고 평되는 서포터는 사실 도화가예요. 도화가입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그리고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딥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서포터는 하고 싶으면 하시되 하고 싶은 거 서포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서 이제 뉴비들한테 추천하는 캐릭터 정리는 뭐 요 정도였는데요. 사실 여기 별 달린 거 말고는 별로 서포터 제외입니다. 서포터는 지금 별이 하나도 안 달려있는데 진짜 주관적이고 진짜 참고용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처음에도 말했지만 7월 10일에 들어가는 아크 패시브 때문에 캐릭터 밸류 값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6월 17일 기준 슈모익입니다. 제 주관적인 어떤 견해가 들어간 이거는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DT 이야기 나올 때처럼 뭐 다른 견해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또 다른 분들 다른 방송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